안녕하세요. 별이다육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은 제가 만든 다육이 선반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다육이 선반은 제가 좀 베란다에 높게 만들었더니만 햇빛 받는 데 많이 지장이 있었어요. 그래서 선반 높이를 아주 낮게 낮추었답니다. 선반 높이를 30cm로 만들고 또 선반 세로 길이를 60cm로 만들었어요. 그리고 2m로 만들었답니다. 이렇게 만들었더니만은 베란다에 햇빛이 정말 잘 들어와요. 지금 보이시죠? 10시. 10시인데 저희 베란다에 햇빛이 다 들어와서 밑에 아이들까지 햇빛 구경을 하고 있답니다. 그러면 만들어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키핑장에서 쓰시는 목재인데 이거는 물이 들어가도 썩지 않는 나무랍니다. 그래서 이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. 우선 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아이를 합쳐서 단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두 아이를 합쳐서 이렇게 단을 만들고, 저 뒤에 있는 아이는 지난번에 중간에 쓰던 거 밑에다가 이렇게 보조를 대어서 만들어도 된답니다. 조금 톱으로 일을 할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세 개를 겹치지 않아도 중간에 이렇게 보조를 대어서 만들면 문제가 없겠죠. 그런데 이게 한 장으로 하면 힘이 없어요. 그래서 저렇게 보조를 대어서 하는 것 같으면 두꺼운 나무를 써야 하고요. 이렇게 저처럼 세 장을 합해서 하면 정말 단단해졌어요. 세 장을 합해서 하면 보조를 대지 않고도 된답니다. 그런데 이 합판은 장점이라 해야 할까, 단점이라 해야 할까요? 이 나사못이 아주 잘 들어가요. 어제 제가 세 단, 두단 만들 때 이렇게 제가 드라이버 가지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다 박았어요. 박으니까 못이 생각보다 정말 잘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.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한 단, 두단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. 그냥 쓰는 철제 선반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있는 아이들은 관계없는데, 밑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햇빛을 볼 수가 없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, 키핑장에서 키핑 하시는 분들이 층을 만들어서 하시는 모양처럼 두 개를 합하면 또세 개를 합하면 이렇게 층이 생긴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앞에서 이렇게 구경하기도 너무 좋고요. 또 지금 10시인데 햇볕도 이렇게 밑에까지 잘 들어오죠. 햇볕이 밑에까지 다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셔요. 정말 멋지답니다. 어떻게 하면 베란다 다육이 선반을 정말 좋은 모습으로 다육이들이 햇빛을 잘 받으면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이 많이 생각했답니다. 그래서 지금 만든 것이 이렇게 두 단으로 붙였죠. 뒤에는 세 단이랍니다. 세 단으로 이렇게 붙였어요. 이렇게 하니까 얇지만 두 개로 붙이니까 아주 힘이 있어졌어요.
단단해졌어요.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 선반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햇빛이 너무 잘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햇빛이 잘 들 수가 있을까? 높은 선반을 했을 때는 이렇게 햇빛이 잘 들지를 않았어요. 그런데 낮은 선반으로 바꾸고 나서는 이렇게 햇빛도 잘 들 뿐더러 또 가육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답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요. 여기까지요.